여러분, 가장 용감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허 목사님 그 개인 구령한 거기도 보면 감옥에서 한 120km 거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용기를 내고 있다고 이 말이 엄청 그 고무되시잖아요. 죄와 지옥과 심판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이거 믿으라 그러면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돼요. 말로만 그래 해 빨리 하고 꺼져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딱 듣고 진짜 내가 그래 내가 죽이고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생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막 어떤 사람은 지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꼬맹이 초등학생들도 죄의 지옥 심판을 딱 말하고 얘는 막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잖아요. 그래 딱 기다리다가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주눅 두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장성 출신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의 회장 출신도 있을 거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죽으면 지옥에서 끝날 불쌍한 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끌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